두 서약의 도리를 소생했구나. 위상의 힘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라자게스를 저지하려면 세계를 더 복원해야 한다. 깨어났습니다. 모든 용의 켄타우로스에게 이 생명꽃을 선의의 표시로 가져가십시오. 치유의 능력이 있어 그들에게 보탬이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연구할 만한 물건을 가져오셨습니까? 뭘 찾으시죠? 도와드릴 일이라도. 저는 무엇이든 오를 수 있습니다. 실력은 갖춘 건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디 용사님 실력 좀 볼까요? 멈춰라 이방인! 허가 없이 마루 그 땅을 밟다니! 원시 비룡 사냥 정도나 어린 사냥꾼도 도울 수 있지. 실력을 보여봐라 이방인! 양발거리. 금방 다시 오게 가는 이 근처 전초기지에 계신다. 이 길을 따라 늪지를 통과해라. 잡아먹히지 말고. 용들이 섬을 떠난 지도 1만 년이 흘렀소. 이젠 저들이 당신 땅을 침범한 침략자란 얘기요. 원시술사에 합류해 폭풍을 받아들이시오. 다가올 전투에서 힘을 보태리다. 그렇다면 당신도 침략자와 진배없어. 카난마트라께서 우리 쿠랄의 용들을 환영하오. 물러가시오. 오나라의 땅에 폭풍의 자리는 없어. 카난마트라는 당신들을 예속시킬 뿐이 우린 강인한 미래를 줄 수 있어. 기다릴 테니 잘못을 깨닫고 찾아오시오.
이 이방에 용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냥해 불가에 머무를 자격을 갖췄습니다. 고맙다, 도물. 앞으로 나오시오, 이방인. 나는 산소크 칸, 시카르 부족의 지도자여. 용건을 말하시오. 우린 곧 평야에 온 부족이 모이는 쿠랄에 참석하고자 떠날 재비를 하고 있어. 가면 용의 귀환을 논의하게 될 거요. 전원에 따르면 녹색 용의 사절이 쿠랄에 참석하겠다고 했어. 동행은 허락한다만 당신이 우리 부족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하오. 어떤 소식을 가져왔나, 이방인? 다음 모험에도 흥미로운 시대가 오리라고 바람이 전해주었지만 자네들은 내 예상 이상으로 반향을 일으켰네. 가는 길에 자네들의 삶의 방식을 더 알고 싶군. 손을 보여라. 환영한다. 아니다. 내 직접 마루카이를 왕래하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짐꾼 야수들이 행렬에 빠져서는 안 되지. 소래를 끌 머스켄을 준비하겠다. 나는 이 부족에서 제일 강한 사냥꾼이 될 거야. 꿈도 야무져하루. 원시비룡을 누가 더 빨리 잡았는지 잊었어? 너희 종족은 처음 봐. 사냥 실력은 어느 정도야? 사냥 실력으로는 나한테 안 될 걸. 너희 둘 다. 봐라, 드디어. 나는 이 보호자가 아니야. 금방 다시 오겠지. 진마차는 관문에서 대기할 것이다. 늦지 마라. 안녕히 가세요. 우릴 따라오게, 이방에. 알려줄 이야기가 많으니. 양발거리, 가봐라. 드디어. 아루, 벨리카. 양발거리에게 사냥 시범을 보이거라. 사냥 시작이다. 사냥감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털어놔. 금방 다시 오겠지. 내가 이겼다! 아니, 내가 더 낫지. 잡기는 네가 더 많이 잡았지만 대부분 쓸데도 없는 사냥감이잖아. 오나라의 숨결이 자네 영혼을 북돋게 최선을 다하게. 오늘은 바람이 누굴 데려왔을까? 오나라의 축복이 함께하게. 어떤 소식을 가져왔나 이방인? 이리 오게. 같이 의식용 토템을 놓아주게나. 당신 말이 평탄하기만. 강에 갈 대로 그분의 노래에 휘파람을 부르며 야수의 피로 그분의 고귀한 언사를 룬에 담고자 하니 하늘과 강의 동물 노루리의 깃털이요 바람이 곧 당신의 노래입니다. 독수리 어머니시여 보여주소서.
오나라의 숨결이 자네 영혼을 북돋기에 폭풍은 오나라님의 가장 엄중한 경고이자 심기를 거스른 대가일세. 조심해야 하네. 자리에 동행하도록.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녀석 뒤치덕거리에 이제 노쿠두의 소개까지 해줘야 한다니.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양발거리. 가서 새랑 놀기나 하시지, 시카르. 누군 오고 싶어서 여기 온 줄 아나? 빨리 일이나 보라고. 금방 다시 오겠지. 난 이만 가볼 시간이라. 놈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양발거리. 제 부를 줄도 괜찮습니다. 약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노쿠두는 폭풍의 힘을 가져 마땅하다. 마루크가 얼마나 쇠락했는지 증명해주마. 카니오, 이 회방꾼은 노쿠두에 어울리지 않소. 지금 당장 나약함을 씻어내야 하오. 폭풍에 몸을 맡겨라, 바람 현자. 나서겠습니까? 행운을 빕니다. 소라는 그물입니다. 철저히 경계하게. 그럼 가보시길. 조심하시오. 무슨 일이지? 예의를 갖춰라. 그럼 안녕히.
우리 가족은 네 가족을 환영한다. 와사리요? 두 젊은 시카르가 사냥감을 운반해왔더군. 이곳으로 가져와라. 이번엔 고기를 양념할 거다. 창고에서 향신료를 가져오도록. 어린 켄타우로스도 이것보단 더 먹는다. 더 가져와. 맛은 한결 나아졌지만 그래도 밋밋한 느낌이 영 가시질 않는군. 가장 큰 향신료 용기를 가져와라. 고기를 굽는 영광은 양보하마. 새까맣게 익을 때까지 계속 굽도록. 예의를 갖춰라. 어머니께 예우를 갖춰라. 폭풍에 앞서 추위가 찾아오지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입니다. 우린 바람을 막을 수 없네, 세슈텍. 그 진로도 바꾸지 못하지. 바람의 인도는 따라야만 하네. 어디로 향하다. 오늘은 바람이 너구리로 왔을까. 최선을 다. 타락한 바람, 압도적인 폭풍, 대신의 친구. 게다가 위기에 처한 우훈아까지. 설마 오나라님 위험에 처하신 겁니까? 예의를 갖춰라. 틀렸어. 다시 시도하시오. 틀렸어. 다시 시도하시오. 틀렸어. 다시 시도하시오. 길을 비켜라. 녹색 용군단의 사절이 도착했다. 용군단의 대표로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교류를 나누기는 정말로 오래간만이군요. 저는 카난 마트라님의 지원을 받고자 왔습니다. 전 아련 준비가 되었으니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지원해 주신다면 대환영입니다. 우린 병력수가 적습니다. 수호자가 있긴 하지만 우린 전투원이 아니라 정원사입니다. 우리 정원에는 에메랄드의 꿈으로 통하는 차원문이 있습니다. 원시술사의 공격을 막아내고 책무를 다할 병력 없이는 서약의 도를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메리스라님은 이 위기에 카난 마트라께서 선조의 서약에 따라 도와주시길 고대하십니다. 전 카난 마트라님께 드릴 말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곁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람이... 마루크 역시 원시술사들 때문에 시름이 깊지. 우나라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일 두루살의 볼피리를 불어 녹색 용군단의 협정을 지키라 알리겠소. 이세라님의 딸 메리스라께서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 용은 같은 용만 존중하지. 놈들을 위해 흘릴 마루크의 피는 없다. 그대는 카남마트라가 아니오, 발라카르. 참된 지도자라면 이 땅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았겠지. 너는 마루크 사우전 본제 유지를 먹칠했다, 사레스트. 차중하시오. 아니, 이 평야는 마루크의 것이다. 그리고 마루크 역시 노코드의 것이다. 이곳은 신성한 땅입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